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115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구형이 끝난 뒤 김현희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저주한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김현희 피고인은 최후 진술 도중 제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이상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김 피고인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먹이며 손수건을 눈 밑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유가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형 검사는 오늘 논거에서 피고인이 김일성 집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범행을 자백, 속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충분한 동정이 가지만은 115명이나 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데다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기 테러범은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극형으로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인 정재헌, 안동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주범은 김일성, 김정일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도구화된 하수인 꼭두각시로서 강요에 의해서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이며 처벌한다 하더라도 방조범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산증인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김신조 씨처럼 전향자의 신분으로 끝까지 보호함이 마땅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오늘도 법정 주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김현희를 처단하라는 유가족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방법원 정상학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려집니다.